안녕하세요.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. 항암 치료 중에 항암이 잘 듣고 있는지 평가할 때요. 보통 CT를 통해서 평가하시잖아요. 그런데 그 기간이 몇 개월인가요? 3개월이죠. 그런데 CT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무언가 건강을 위해서 할 때, 또 여러분들이 암 치료할 때 또는 운동을 할 때 항상 3개월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.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3개월을 항상 늘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항암에 대한 평가도 3개월에 한 번씩 CT를 찍을까?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하고 있는 거지만 오늘 한번 짚고 가면은 여러분 치료하는 데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야기 준비해 보았습니다. 여러분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무언가 치료의 평가를 하는 이유는요.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재생 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서요. 각 기관이 이제 다 크기나 모든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든 세포들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요. 대부분의 모든 세포들이 주기를 가지고 죽었다 살았다 하는 재생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. 여러분 항암하실 때 입맛 떨어지죠. 자, 그 이유는 항암으로 인해서 혀에 있는 미각세포들이 죽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미각세포의 주기, 다시 생성되는 재생 주기가 얼마냐면 보통 열흘에서 2주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3주에 한번 항암하실 때 입맛이 좀 돌아올 만하면 가서 항암한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인 게 미각세포가 다시 살아날 때쯤 가서 항암을 다시 하게 돼서 그런 겁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,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 있잖아요. 근데 이 백혈구도 계속해서 같은 세포가 가는 게 아니라요. 이것의 재생 주기 또한 한 2주에서 한 3주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항암의 가장 많은 주기가 3주에 한번 하는 거잖아요. 그 이유는 백혈구 재생 주기가 보통 약 3주기 때문에 백혈구가 다시 재생할 시간을 두고 그 간격을 두고 항암을 하는 주기가 가장 많은 이유입니다. 또 간세포 같은 경우도요. 여러분 재생 주기가 있어요. 그래서 간세포 같은 경우는 한약 6개월, 6개월 기간으로 6개월을 살고 노후된 세포들이 다시 죽고 새로운 세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각 기관의 세포들은 다 재생 주기가 있고 단한 가지 세포만이 평생 갑니다. 그 세포가 어떤 세포냐면 바로 우리의 뇌세포, 이 신경세포는요. 우리가 한번 생성이 되면 죽을 때까지 가는 바뀌지 않는 세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경세포예요. 그래서 이 신경세포를 제외하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재생 주기를 가지고 변화가 되는데 평균적으로 모든 세포의 재생 주기의 평균 값을 약 3개월로 두는 겁니다. 그러면 왜 우리 모든 세포의 평균 값을 약 3개월로 두는 거냐면요.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피에 있는 적혈구 때문이에요. 자, 여러분, 우리 적혈구도 세포고 백혈구도 세포거든요. 근데 우리 온몸의 모든 세포의 개수를 합치면요. 약 60조개라고 해요. 60조개. 그런데 이 60조개 중에서요. 약 30조개가 적혈구의 개수예요. 어마어마하죠. 그러니까 우리 몸에 성인의 피가 약 5리터인데 이 5리터 안에 적혈구가 약 30조개가 있는데요.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적혈구는 평생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. 재생돼요. 그래서 노후가 되면 죽고 다시 살아나는데 이 적혈구의 재생 주기가 약 3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주기로 적혈구는 노후된 것이 죽고 다시 태어나서 새로 바뀌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온몸에 있는 피가 새로운 피로 바뀌는 시간이 약 3개월이고 그피 속에 있는 적혈구는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의 약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온몸의 세포 재생 주기의 평균 값을 3개월로 보통 보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을 때,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내 건강의 상태를 바꾸고 싶을 때, 그 다음에 우리가 암치료를 할 때, 암치료의 결과를 뭔가 바꾸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무언가를 준비할 때, 그 평가하는 기준, 내가 정말 좋아졌을까 하는 그 평가하는 기준을 3개월로 두고 하는 이유가 내 온몸에 있는 세포가 평균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3개월.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 온몸에 있는 피가 새로운 피로 바뀌는 시간
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사실 3개월이라는 숫자를 두고 우리가 무언가 건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암치료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너무도 합리적인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항암치료할 때도 아, 왜 굳이 3개월에 한 번씩 CT를 찍을까? 너무 자주 찍는 거 아닌가? 이제 그런 생각들 하시잖아요. 그런데 이 세포 재생 주기의 평균값을 약 3개월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암세포도 항암에 만약에 죽게 됐을 때 잘 컨트롤 됐으면은 다시 재생하지 못하는 거고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됐으면은 다시 이 암세포도 재생을 할 거 아니에요. 그랬을 때 그 재생 주기도 3개월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3개월마다 CT를 보면서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 지금 암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나 음식도 뭔가 변화시키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보조치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하시잖아요. 그럴 때 여러분들도 항상 3개월을 기준으로 내가 뭔가 변화되고 있나 잘하고 있나 평가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내가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열심히 해본 다음에 3개월 후에 내 온몸의 피, 내 온몸의 세포들이 바뀐 그 시간대 내가 정말 제대로 잘 치료가 되고 있나 평가하는 거 그게 바로 3개월이다. 자,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암 치료하는 거 계획해서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. 지금 나는 3개월마다 평가하고 있나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린 3개월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요. 우리 모두 다 3개월의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짜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응원합니다. 화이팅!